마지막 문제네, 상용노구. 아쉽죠? 예, 아쉽지 않아요? 예, 감사합니다. 농담이고, 318 보겠습니다. 지금 어느 물탱크에 서식하고 있는 박테리아를 제거하기에 약품을 투여하려고 합니다. 그때 물 1ml당 초기 박테리아 수, 그치? 초기 박테리아 수를 초기, 처음, 초기가 처음이죠? 이게 C0라는 거죠. 오케이? 그때 약품을 T 시간이 지난 후, 그렇죠? T 시간이 지난 후, 그때 박테리아 수를 C라고 했어, 우리 친구들. 초기에 박테리아 수가 있는데, 어느 일정 시간 지나는 그 박테리아 수를 large C라고 했네. 그때 강제식이 log, 그렇죠? C0분의 C, 마이너스 KT라고 했네, 우리 친구들. 네, 이 K는 뭐 양의 산소 고정값. 보겠습니다. 물 1ml당 박테리아 수가 8곱하기 10의 5승이네. 그렇지? 그럼 초기 C0가 바로 8곱하기 10의 5승이네. 그렇죠, 우리 친구들. 됐으니까 물 1ml당 초기 박테리아 수. 됐죠? 근데 그 약품을 투여한 시간, 시간이 3시간이지. 그때 박테리아 수는 얼마가 되는 것 정도? 2 곱하기 10의 5승이 되네. 3시간 후에. 됐습니까? 3시간 후에. 3시간 후에 박테리아 수는 2 곱하기 10의 5승. 그런데 A시간이 흐른데, A시간이 흐를 때 박테리아 수가 8 곱하기 10의 3승에 이하가 되는 그 A 시간을 구하라고 했어, 우리 친구들. 오케이? 그럼 그 C 원이 나왔다? 그럼 그 C2라고 할까요, 우리 친구들? 이제 관계식으로 그냥 때려 박으면 돼. 됐습니까? 해볼까요? 보자. 먼저 3시간짜리, 여기죠? 로그. 그렇죠? C0가 8 곱하기 10의 5승. 분의 C는, 그렇지? 2 곱하기 10의 5승. 그 마이너스 K 곱하기 몇 시간? 예, 3시간. 어머나 세상에 미지수가 하나고 식이 하나네. 우리 K값으로 구할 수 있겠다. K가 상수니까 만약에 K가 여기서 5가 나오면 여기도 K 5 대입하면 되는 거지. 상수니까 고정값이니까. 여기서 K 구해버리자고 친구들. 약분 약분 되죠? log 여기도 약분 되고 log 4분의 1은 마이너스 3K가 되는 우리 친구들. 그래 안 그래? 그렇죠? log 4분의 1은 지금 4의 마이너스 1승이요. 그러면 마이너스 이게 나오죠? 로그 4는 마이너스 2 로그 2가 되는 친구들 바로 나와야 돼.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바로 K는 우리 친구들 양도에 3을 하니까 3분의 2 로그 2 값이 되겠다. 됐습니까? 근데 생유 로그 2 값이 0.3으로 주어졌어. 로그 2 값이 0.3으로 주어졌네, 우리 친구들. 됐습니까? 3분하기 약분 되고, 그렇죠, 우리 친구들. K값은 0.2가 되겠다. 됐나요? K값 0.2 구해버렸어. 0.2 구해버렸어요. 그러면 이제 A시간 흐른 거 해보자. 지울게요. 그러면 log, 그렇지? 처음 C0는 8 곱하기 10의 5승. 오케이. 그 다음에 C2는 그렇지? C는 8 곱하기 10의 3승은 마이너스 K가 0.2, 0.2 뭐 T시간 스몰 A 이렇게 식을 적을 수 있죠. 그러면 약분 약분 되고, 그렇지? 여기도 약분, 여기 2가 남지. 그럼 10의 2승분의 1이니까 10의 마이너스 2승이지. 그래 안 그래?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2가 나오겠다. 그래 안 그래, 친구들? 그렇죠? 그럼 2로 약분 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고 1은 0.1A니까 그렇지, 친구들? A는 10시간이 되겠어. 됐습니까, 우리 친구들? 뭐 별 어려움은 없었죠, 우리 친구들. 그래 안 그래? 그대로 때려 박으면 돼. 너무너무 걱정하지 마. 그래서 318번까지 해서 상용 노구 전 문항을 다 풀었습니다, 우리 친구들. 다음 시간에 이제 함수 파트 나갈게요. 예.